여전히 약하구나. 원래 내가 가졌어야 할 힘, 그걸 되찾았을 뿐이야. 윙마스터 오르카. 아니, 이제는 평범한 소녀일 뿐인가? 이미 싸움은 끝났을 텐데 뭘 위해 힘을 원하는 거지? 오르카는 알고 있어. 수백 년 전부터 검은 마법사는 미래를 예지하고 간섭해왔어. 군단장들의 배신, 영웅이라 불리는 자들의 급습, 그리고 자신이 봉인될 것까지도.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것들 모두 결국은 그 자신이 의도해온 바였어. 그러니 블랙헤븐 사건이라고 다를 이 없어. 겔리메르는 배신하고 오르카는 힘을 잃고 그리고 수우는 죽음을 맞이했지. 우리는 처음부터 검은 마법사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야. 수우는 검은 마법사가 죽였어. 복수를 원하는가? 오르카에겐 놈의 파멸을 지켜볼 권리가 있어. 대적자가 탄생했다. 최후의 순간, 그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정체를 숨겨라. 그대가 검은 마법사에게 그러하듯 그대에게 복수의 권리를 주장할 이들을 만나게 될 테니. 대적자여,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남은 것은 검은 마법사뿐. 이 싸움의 끝은 그대에게 달려있다. 초월자의 힘이 섞여 있으니 그냥은 파괴하지 못할 터. 네가 가진 대적자의 힘으로 저 미궁의 핵을 파괴해보아라. 말했잖아. 저 녀석은 검은 마법사를 못 이겨. 오르카! 대적자는 이제 지쳤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감히를 대어선 안 돼!
미련! 나가보시지! 돌아와! 시스템! 도망칠 수 없을걸? 망칠 수 없을걸? 막아보시지! 망칠 수 없을걸? 망칠 수 없을걸?
꼬마를 구하려다가 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위렉에 당한 게 누구지? 아이오나를 소멸시킬 기회를 내던져 사태를 이 꼴로 만든 게 누구냔 말이야. 넌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 하지. 그래서 약한 거야.